안녕하세요. 복습할 때 안녕하세요. 오케이, 쓰기 연습도 했나요? 안녕하세요. 오케이, 그래서 담임이 여덟 문장 중에 어려웠던 문장 뭐 기억에 남는 거 있나요? 예. 모르겠어? 오케이,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런 거 선생님이 왜 물어보는지 알아요? 어? 그런 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지 제대로 공부한 거니까. 그냥 뭐 앵무새처럼 따라 했는 건지. 자, 그래서 가보겠습니다. 모르겠어. Do you like music? Music. Do you like music?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I like music. I like music. I like music. No? Do you like English? Do you like English? Okay. 그랬더니? Yes, I do. Yes, I do. 그럼 뭐라고? I like English. I like English. 소리가 겹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Do you like Do you like Okay. 그래서 다음부터 꼭 선생님한테 뭐가 어려웠는지를 얘기를 해줘야 돼. 뭐가 쉽고 뭐가 어려웠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넌 수학 좋아하니까 뭐죠? 마트. 마트. 그래서 넌 수학 좋아하니까 뭐라고요? Do you like math? Do you like math? 오케이, 그랬더니 No. 왜 하고 나한테 물어봐. 내가 물어봤는데. No, I don't. No, I don't. 뭐라고요? Yes, I do. No, I don't. 반대말이죠. No, I don't. 난 수학을 좋아하지 않아. I want to 방금 했잖아. 수학이 뭐였어? 잘 보세요. No, I don't. 따라하세요. 뭐라고요? No, I don't. 그다음.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I don't like math. 오케이, 시험도 틀렸죠? 누가? I don't like math. 뭐라고요? I don't like math. 계속해서. Do you like? 그렇지. Science? Do you like science? 그랬더니 No, I don't. I like 수학을 이렇게 쓰거든요. 이거 어떻게 읽을까요? math.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어요? A 됐죠. 그 다음 TH는 뭐나 뭐가 된다 했어요? 하지 않겠다. CH가 취겠지. 응? SH는 취.
그 다음에 pH는 Where is the last? CH는 the, s. 그래서 bath. 됐습니까? 오케이. 시험은 전보다 잘 쳤고 열심히 노력한 게 눈에 보이고요. 근데 like 같은 거 쓸 때 e를 뺀다든지 안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틀린 것들이 보입니다. 오케이. 자, 한 가지만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ike 뜻이 뭐예요? 좋아하다. 무슨 시예요? 오케이, 그럼 you like 뜻이에요? 너는 좋아한다. No. 누가 좋아한다. 하다시니까 하다시 앞에 있으면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누가 뭐 한다가 돼. Like. 너는 좋아한다. 오케이. 마침표예요? 물음표예요? 마침표. 마침표죠. 그러면 얘가 하다시니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다시 속에는 두가 들어있다 그랬죠? 오케이. 왜 두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두가 무슨 뜻을 가진 말이라 했어요? 그렇죠. 이거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뭐뭐 하다라는 뜻을 가진 애들 속에는 두가 숨어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있던 두가 이렇게 나와서 뭐를 뭐로 만들었더니 뭐를 you like를 뭐로 만들었더니 do you like로 만들었더니 뭐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너는 좋아하니가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요? Yes, I do. 그러면 이 do는 뭐 대신 왔어요? Like. Yes, I like music. 여기 like music 있네요. 쓸데없는 말을 한 거예요. 이 속에 like music이 있는데. 됐습니까? 저거 밑에 거는 안 하는데요? 예, yeah, yes, I do만 해도 되죠. 근데 쭉 가다가 여기에 do you like math? 수학 좋아하냐고 물었는데 안 좋아하니까 뭐라 그래? No, I don't. No, I don't. 뒤에 뭐가 생겼댔어요? Like math. 그렇죠? 자, I like는 무슨 뜻이에요? 나를이 아니고 누가라니까. 하다시 앞에 있으면 누가 뭐 한다니까. 누가? 내가 좋아한다. 나는 좋아한다. 그쵸? 근데 이 좋아한다 말고 좋아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만들고 싶으면 이 속에다가 뭘 집어넣어야 돼? 선생님이 얘기했죠? not을 집어넣는다 했죠? 원래는. 오케이. I am happy 한 뭐예요? The sky. 나는 행복하다. 그러면 I am not happy 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not을 넣으면 뭐뭐 하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I like 하면 좋아하는데 여기다가 not을 집어넣으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돼. 근데 이렇게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는 하다시가 들어있을 때는 I not like가 아니고 이 속에 숨어있던 do하고 뭐하고 합쳐서 do하고 뭐하고 합쳐서 do not하고 do not이 줄어서 do not을 줄였으면 뭐가 된다? don't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I don't like 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가 되는 거야. 아 참 이거 어? 할 줄 알지 이제? 어. 그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시험 잘 쳤고요. 전문보다 잘 쳤습니다. 오케이. 왜?
어디 아파? 세빈이 다 했어?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허리를 그냥 허리를